이번 그렇습니다. 그 영국의 애교 참사도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는다면서요. 네. 네. 황당한 일이죠. 황당하죠. 아니, 엄청난 일이 발생했고 전 세계 네. 지금 케빈 그레이 교수라고 영국의 유명한 교수님도 아니 다른 나라 정상들은 다 하는데 윤석열은 뭐 하냐라는 트윗을 올렸어요. 이게 뭐 지각해서 네. 결국에는 정말 못했다면서요. 그게 가장 신빙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아, 저는 그 얘기는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9시에 출발했다는데 네. 9시. 아니 보통 우리도 제주도만 갈 때도 막 네. 이러면 5시 막 6시에 막 택시 타기도 하고 김포 공항까지 와서 막 설레기도 하고 막 잠 못 자고 가지 않나요? 또 여기서 계신 분 중에 순방을 다녀온 유일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여기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현재 범민주 진보 세력 방송인 중에 직접 순방을 여러 번 가신 분 그리고 네. 대변인으로 가신 분이 많지 않아요. 요즘 우리 스타타파도 그렇고 범진보계 유튜브도 보면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안 나오면 이제 비국회의원 중에는 거의 유일한 분이 아닌가. 아, 뭐 일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러니까 경험으로서 나왔던 것들인데 일단 대통령 1호기가 뜨려면 각국의 그 내가 가려는 그 1호기가 도착하는 나라와 긴밀한 협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공항에 몇 시에 도착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야 되고 특히나 예를 들어 이제 뭐 많은 정상들이 오는 이런 행사들 뭐 UN이라든가 뭐 G7 플러스 알파 G20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나라일 때는 공항이 또 분리가 되기도 하고 그걸 시간을 정해놔요. 뭐 이렇게 의전 서열처럼 어떨 때는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뭐 경납고로 어디로 가는지까지 되게 자세하게 1호기가 뜬다면 이런 게 정해져 있고 스케줄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영국에서 각 대사관에 그냥 이 1호기 타고 오지 말고 그냥 상업 비행기 타고 와라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일단 1호기가 뜨긴 떴습니다. 1호기가 떴는데 저는 뭐 어떻게 그건 상호 협력하에 아마 떴었을 것 같고요. 뭐 1호기 떴길래 나는 뭔가 협의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 공항에 어디 공항에 내려야 되고 몇 시에 내려야 되는지가 이제 딱 정해졌기 때문에 뭐 원래는 누군가는 7시에 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럼 7시에 타야 되면 7시에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시간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영국에서는 이런 절차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고 네. 그러면 그 시간에 떨어지는 거는 맞다. 근데 이제 다만 전 여기서 의구심이 있는 거죠. 만약에 오후 2, 3시 이후에 도착한 정상들은 조문을 못한다라는 게 있었으면 그거는 협의를 해야 돼요. 비행기 떨어지는 시간을. 네. 그거는 최대한 외교적인 걸로 꼭 이 시간 떨어져야 된다 하더라도 뭔가 협의가 되고 꼭 이 시간에 그게 랜딩을 해야 된다는 경우가 있으면 그 이후에 스케줄링을 조금 더 조정을 하는 절차와 네. 그런 동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조문을 못 가는 일들은 두 가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이런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 그냥 이런 외교적 관리, 동선 관리, 미리 이런 사전 체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냥 그 현장에서 안 가는 걸로 결정했다. 그것도 대통령이라고 저는 그 두 가지 이유밖에는 네. 이유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거는 만약에 이게 실수였다면 이건 외교 안보라인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외교부 장관 경질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지에 나와 있는 지금 영국의 대사가 없습니다. 임명이 안 됐거든요. 네. 뭐 그런 빈 공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관리를 일단 다 돌아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그 자리에서 결정해서 안 갔다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이거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 외교의 절차, 이 외교를 조문 외에 조문을 하겠다고 간 게 아니라 좀 다른 이유로 간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오후 2, 3시쯤에 도착하신 분들은 조문을 네. 못 한다는 건 팩트가 맞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다 줄 서서 가기도 다 하고 했어요. 다 가던데요. 이게 2, 3시 이후에 조문을 하고 나면 이게 립세션이 6시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여기 보시면요. 보통 통제가 안 돼 있던 부분. 저기가 이제 영국 런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히드로 공항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그곳에서는 못 하고 저기 위에 있는 공항에서 예. 이름이 뭐죠? 스탠스 공항인가? 하여튼 뭐 그 공항에서 내렸습니다. 랜딩을 거기서 했고요.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홀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차로는 그날이 이제 날이 날이나 본인만큼 1시간 반가량 걸렸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탄 차는 이제 경호를 받고 모터케이트를 하기 때문에 신호 같은 거 다 잡아주죠. 그렇기 때문에 저 시간에 반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네. 그러면 1시간 저기서는 많게는 1시간 50분이라면 1시간 이내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3시 40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이래저래 뭐 의전 받고 이렇게 인사하고 하다 보면은 차 탄 시간은 아마 4시 경일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럼 4시에 탔으면 적어도 5시에는 도착을 했을 거예요. 그 홀에. 웨스트민스터 홀에. 만약 바로 직접 갔다면 그 홀에는 그 1시, 5시쯤 도착했을 거고. 5시 도착해서 거기까지 바로 문 앞에까지는 차가 못 들어간다고 보여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일반 그 뭐 원존 해가지고 빨간색 존 딱 있는데 그 앞은 빨간색 존이 되어 있어서 그쪽은 아마 바이든 대통령 정도만 본인 차 타고 앞에서 쓸 수 있고 다른 분들은 그 존을 넘어서서 최대한 가까운 쪽에다 차를 대고 거기서 걸어가는 다 걸어가셨잖아요. 네. 아니면 거기서 준비된 예. 버스 마크롱도 걸어가셨고 트리도도 걸어갔고요. 트리도도 걸어갔어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사전에 영국에서 다 미리 알람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은 철저하게 다 의전 그 프로토콜대로 다 했어요. 안내를 다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못 가겠다고 결정이 된 거는 그거는 만약에 이게 정말 시간 관계상이다라고 하면 그 시간 관계상이라고 제가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시간 관계상이라고 하면 립세션이 끝나고 그 시간 끝나고 가서 하면 됩니다. 조문. 그 시간까지 열려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한국 시간이랑 우리 미국 시간이랑 예. 좀 헷갈려서 그런데 그 시간까지 열려 있어서 예. 그 찰스가 있었던 리세션 마치고 바로 거기 가까워요. 1km도 안 돼요. 반경이. 예. 그러면은 거기로 걸어가서 조금 기다린 다음에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때문에 그 약간 패스트 트랙처럼 이렇게 가는 통로가 있더라고요. 글로 가서 예. 바이든 대통령처럼 이렇게 조문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 때문에 못했다라는 거는 저는 이 부분에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왜냐면 그 이후에 맞습니다. 일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장례식장 가서 육개장만 먹고 온 꼴이라고 하는 그렇죠. 풍자가 도는데 조문은 안 하고 육개장만 보통 우리가 먹었다. 장례식장 가서도 막 줄 서 있고 그러면 먼저 하객 저기 조문객들 인사하고 시장하면 식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예를 갖추고 조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또는 줄이 길게 서 있을 거다 또는 네.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면 서둘러서 출발하면 되는데 지금 지각을 했거나 현지에서 준비를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이상한 이유로 조문 안 했거나 그러니까 지금 댓글들도 있는데 무속인들은 돌아가신 지 뭐 30일 안 되는 분들한테 장례식 하면 가지 말라라 그 죽은 귀신 상문이라 그러는데요 무속용으로 네, 네. 상문이 붙기 때문에 가지 마라고 하는 유명한 그래서 아마 2030 세대도 그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결혼하기 전에는 어디를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뭐 네, 맞아요. 그 뭐 시험 보기 전에 어디를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제가 들려고 했던 말씀도 네. 이제 그 말인데. 그거였어요? 자, 그래서 지각이 아니라 한기 소장님은 지각이 아니다. 이건 별로 지각설이 고도, 아니라 다른 네. 네. 별로 고도의 어떤 정무적으로 어려운 실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조문하는 건데 뭐 네. 그냥 정상회담도 아니야. 조율 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정상회담이 아니라 그냥 다른 정상이랑 같이 줄 서서 그냥 조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시간이 어떻게 뭐 한계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없는 거니까. 심지어 통역도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전에는 어디 가지 마라. 뭐. 특히 영이 셀수록 그런데 가지 마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조문을 안 했다고 하면은 대충 납득이 돼요. 왜 저렇게 됐는지. 다 파악을 했지만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뭘 하나 잊고 있는데 온갖 황당한 이유를 들어서 청와대에 하루도 못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맞죠. 네. 사실 그것도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부터가 단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고. 네. 근데 그 자체가 전직 대통령을 그 밤에 막 쫓아내다시피 하면서 이따가 그냥 옮길 때 자연스럽게 나가도 되는데 국민들이 다 납득을 못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라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저런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빙성이 든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일 수 있겠다라고 마지막 여지를 둔 게 바로 그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전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는 것은 사실 핑계가 약간 되기가 어려워요. 리셉션 이후에 해도 되고 이거는 네. 현지에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됐다면 이거 전면 정말 다 교체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이게 이런 거를 가장 큰 행사 이 조문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근데 네. 그거를 실무진에서 아, 지금 이것 때문에 조문 못 갑니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국민들한테 조문하러 간다고 했는데, 발표했잖아요. 그럼 대통령 본인이 결정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제 그러니까 상식적인 판단은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네. 예를 들어서 그 뭐 귀신을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거랑 플러스가 또 이제 네. 보시면 왼쪽이 이제 김건희 그다음 김건희 그 완전 하이힐 완전 뾰족하죠. 네, 그 저거 이제 내릴 때 네. 저거 신었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비교적으로 대조적으로 그 브릿지 여사가 이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네. 근데
근데 저 구두 신고 사실 저라도 저도 높은 구두를 잘 못 신지만 저라도 저 구두 신으면은 한 300m만 가도 발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은 이제 발 아파서 못 가겠다라고 한 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들고 플러스로 저거를 발 아프다 그러면 저렇게 준비를 미리 했어야죠.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 안내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다면 그러니까 저기 프랑스 대통령 부부도 당연히 운동화 신고 오지 않았습니까? 두 분 다 운동화로.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 거슬리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반드시 저 구두를 신어야 되는데 발이 아파서 못 갔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펠로시 의장 방한 때도 그랬고 네. 외교적 실패로 비판을 받은 상황이었어서 제가 이거 실무적 실패라고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렇게까지 무능하다. 무능하죠. 무능한데 대통령실이 매우 무능하고 기강이 완전히 풀어져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나토 참사와 펠로시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분위기가 있었고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실무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미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죠. 너무 그럼. 간단한 실무죠. 네, 그냥 시간 맞춰서 가서 조문하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를 저런 식으로 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비합리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예. 예. 청와대를 단 하루도 못 들어갔었던 그 비합리적인. 근데 우리 하은기 소장님은 음모론 뭐 이런 건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 저기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잖아요.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텐데 제가 그 김건희에 대해서 막 음모론 제기하고 이런 거 되게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수라고 하기에 너무 황당해. 그렇죠.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순 업무인데 네. 이렇게 엄청난 참사를 네. 그래서 영국 교수로부터까지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제기를 당할 정도이고 오늘 뭐 아침에 박준 원장께서도 국정원장도 전 국정원장 뉴스공장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네. 일입니다. 진짜. DJ를 모시고 행사 다닐 때는 다리가 불편하셨잖아요. 고문 받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걸 철저히 연구를 한다는 거니까 어디 가장 가까운 길이고 실제 걸으면 그러니까 DJ 걸으면 늦잖아요. 늦은 걸음으로 몇 보를 걷게 되고 그다음에 몇 분이 걸리니까 다 그걸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놓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대통령 가는 행사의 모든 일정은 사전 답사 한 세 번씩 해요. 네. 가가지고 이게 도착이 몇 분이면 이만큼까지 얼마나 걸리고 문 예를 들어 이렇게 문 여는 시간까지 계산을 할 만큼 네.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이거는 또 특히나 이 미국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영국에서도 몇 시에 내리고 몇 시에 하고 이런 것도 다 정해줬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경호처와 이런 실무진들은 그냥 그 프로토콜을 우리 거랑 약간 조정하면서 현지에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게 전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조문 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판을 했어요. 네. 그 정도도 조율을 못했냐. 홀대받았다. 홀대받았다. 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변명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홀대받은 거 아니다. 우리 지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우리 의전 잘 받았다. 영국은 잘해줬다. 근데 우리가 오해 갔더니 조문이 안 된다고 하더라. 대통령실에서 그냥 자기들이 아 우리 홀대받은 거 아니다. 우리가 지각한 거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참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면서도 이게 정확히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말이 뱅뱅 돌다 꼬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저녁에 이제 보도를 보고 황당한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상 한 세기가 끝난 거잖아요. 뭐 네. 엘리자베스 여왕에 그렇지. 대한 감정이 어떻든 간에 이게 약간 세기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온 국가에서 정상들이 다 지금 조문을 하고 네. 오는데 아 우리 지각해서 그랬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고. 네.